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떡밥을 하나 깔아놨죠. 그렇죠. 네. 아, 요즘 그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요즘 모든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가지의 이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그로와 떡밥이죠. 그거를 지금 사실 버즈비 채널에서는 네. 뭐 없죠, 원래. 네, 원래는 뭐 없죠. 없죠. 네. 없는데 인형이 오늘의 기여를 보더니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매 화가 기다려지게끔 네. 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기다려 주셨을지 네. 몇 분이나 모르겠네요.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끼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네.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 같으면서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은총 씨가 갖고 온 개인 소장 레스폴로 정말 멋진 JCM 900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세탐으로 올라온 게 보통은 세탐 비교 편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비슷한 기타들을 모아서 들고 오고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셋업. 왜냐면 우리가 이 마샬 JCM900이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촬영하면 가야 되는 친구인데 맨날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딱 이제 쿼드랑 그 캠퍼 이런 종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그런 것들을 하드 레코딩 시에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많이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 한 대에 JCM900이 마침 있는 날에 에릭 크랩튼의 사운드를 앰프와 옥스로 모니터 해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좋은 들어서 아이디어. 오늘은 단일 기어로 한번 앰프 하드 레코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는 요즘에도 블랙키 모델 계속 나오고 있고 은총 씨랑 같이 한 것도 있고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한 것도 있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리뷰는 저희가 선생님이랑 둘이 했던 리뷰입니다. 당시에 선생님은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좋은 의미로 다르다 이렇게 좋은 고성능의 사운드를 내줄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사운드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상향이라고 드렸어요. 저는 엘더 메이플의 이상향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이 목재 조합, 엘더 바디의 메이플 통넥이라는 이 단순한 스펙 구성을 가지고 가장 극한으로 뽑아낸 사운드가 바로 이 블랙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고요. 점수는 82.5, 스쿼드 기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네. 나왔던 기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바로 패스하고 그냥 사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지난 시간에 썼던 그 트랙에다가 바로 네. 여러분들이 JCM900으로 녹음을 한 마샬과 깁슨의 콜라보랑 마샬과 팬더의 콜라보를 비교해서 들으실 수 있게 같은 반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버즈비 채널에서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검색하시면 리뷰 영상 기어 타임즈에서 한 거 워낙 많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좌팬도 우깁슨이 돼버렸네요. 그러게요. 또.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근본 조합이네요. 네. 다시. 야, 이 비닐 구겨지는 소리. 정말. 그럼 가볼게요. 네. 맛있는 비닐 소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이 뭐 시작부터 기대됩니다. 이 팬더의 강한 정체성을 지금 내가 메이플이다. 네. 내가 근본이다. 근데 사실 근본이라고 하기에는 에릭 크랩튼은 좀 기능이 많죠. 네. 오. 아,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우, 팬더로도 속이 후련한 사운드 충분히 나옵니다. 그죠. 아, 진짜. 이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타도 중요하지만 앰프가 진짜 그러니까 아웃풋을 뭘로 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이제 또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솔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엘클튼 시그니처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 멋있다. 아 좋아요. 안 되는 게 없어. 아 진짜 좋네요. 밸런스 한번 잡아볼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레스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레스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르네, 진짜. 바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에릭 크래프튼. 네.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조합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 깁슨에서 뭐 가져오고 팬더에서 뭐 갖고 오고 이렇게? 네, 그 이게 사실 조합을 아, 제가 어차피 저희가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니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지금 깁슨이랑 비교할 거는 생각을 못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녹음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받아보세요. 백킹을 프론트 픽업으로 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 팬더를 좀 되게 좋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론트 픽업 백킹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프론트 백킹 일단은 받고 무슨 깁슨과 팬더 조합을 하면 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분명히 좋을 것이다. 좋은 실험입니다. 좋을 것이다. 자. 좋아요. 프론트 백킹. 자, 이래서 뭘 하고 싶냐? 네. 그러니까 일단
깁슨 리어 픽업 백킹 줄 거고요. 네. 이거는 100% 양쪽으로 다 벌렸죠. 네. 그리고 팬더에서 아까 프론트 픽업으로 백킹을 했는데 약간 모았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패닝을 모았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클린 리듬을 깁슨으로 주고 이건 사실 깁슨 팬더 누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기타 솔로를 팬더로 줄 겁니다. 왜 깁슨 내 팬더가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렇죠. 가볼게요. 좋아요. 오, 좋은 편이에요. 약간 벌크업된 느낌이 그죠? 딱 드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이제 락 들리네요. 같은 거 이렇게 녹음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네, 좋네요. 이런 네. 피지컬을 약간 뭐랄까 살짝 펌핑해서 들어가는 느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락 음악을 할 수, 그러니까 이래서 좌팬도 우깁슨, 좌팬도 우깁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네요. 이런 조합으로. 저 하나 더 모니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번에는 그 백킹만 두 개 비교해 보고 싶은데 네? 둘 다 백백해서 프론트 팬더 두 개, 네? 그리고 리어 팬더 두 개. 기타만 알겠습니다.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과연 어떤 질감의 차이가 나는지. 기타만? 네, 기타만. 드럼도 없이? 네, 백킹만 딱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텅텅거리는 소리. 이렇게 펀칭감 있는 소리가 이 팬더 기타 싱글 픽업 프론트의 이 프론트 픽업의 그렇죠. 매력이고 중간에 그 레조넌스 같은 게 살짝 느껴지는 공간감도 깁슨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소리죠. 팬더 리어 여기도 비슷하게 있죠. 네. 자, 들은 김에 깁슨 백킹까지. 깁슨 백킹. 네. 야, 이게 그 약간 그 팬더의 프론트를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소의 공간감이 이제 느껴지니까 그 프론트 픽업 했을 때는 잘 익은 수박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더의 리어를 칠 때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속이 좀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같은 수박이지만 좀 더 단단한 느낌. 그리고 깁스는 확실히 완전 단단한 돌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저는 그 차이도 있다고 봐요. 그 싱글과 이제 험버커의 차이 당연히 있고요. 이게 사실 약간 그 좌팬도 우깁슨이라고 하지만 조금 컨셉이 좀 다르긴 해요. 기타 자체가 왜 그러냐? 에릭 클립턴 기타 같은 경우는 빈티지를 지향하면서 굉장히 그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름. 그렇죠. 빈티지 고기능 기타죠. 빈티지 고기능 기타라서 그 픽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컴프감도 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 현대적인 기타의 사운드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들 쪽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 픽업 자체 이제 노이즈도 이제 적게 나게끔 노이즈레스 그렇죠, 픽업도 채택이 돼 있는데 픽업의 기본적으로 컴프감은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난 픽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오리지널 60년대 픽업이라 저출력 픽업입니다. 저출력 픽업이라서 뭐 이게 헤드룸이 좀 확실히 좀 더 넓게 들리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녹음이 됐을 때 이제 각자 들었을 때 느끼는 감각이 다를 수 있는데 헤드룸이 넓다 보니까 칠 때는 뭔가 소리가 살짝 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녹음을 막상 해보면 제가 저 혼자 이제 깁슨 픽업 비교 콘텐츠로 혼자 하고 있거든요. 뭐 찍고 있진 않는데 네. 혼자 막 계속 픽업 바꿔가면서 녹음을 해보면 현대 나온 픽업들이 출력이 분명히 더 세게 들리는데 결국 얘가 더 크게 들려요. 그게 재밌어요. 느낌이죠? 그게 이제 헤드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역시나 근데 에릭 크립튼 기타는 제가 오늘도 느끼지만 이 팬더 기타의 어떤 기술력의 이 또 웅측점을 맞아요. 보여주는 기타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 팬더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진짜 오늘 재밌었던 건
팬더 소리를 깁슨이 흉내내지 못하고 깁슨 소리를 팬더가 흉내내지 못하고 절대 안 된다. 네. 이래서 좌팬더 우깁슨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리뷰를 빙자한 JCM 900 리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그죠? 다양하게 모니터를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JCM 900의 진가를 또 마샬과 팬더 조합, 마샬과 깁슨 조합으로 아주 재밌게 알아봤고요. 오늘 이렇게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모델까지 저희가 하드 레코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호를 준비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타들을 갖고 있는데 내 게 아니야. 누구한테 잠깐 빌렸어. 근데 내가 이 기타 사운드를 오늘 여기 있는 앰프로 하나 들어봤잖아요. 근데 다른 앰프에다가 또 들어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타의 사운드, 이 기타의 사운드를 우리가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장치가 있죠. 이 언밸런스 사운드를 밸런스 사운드로 바꿔주는 그 개념이 바로 DI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밸런스 사운드를 언밸런스 사운드로 바꿔주는 것. 즉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타 사운드를 클린 톤으로 그냥 하드 레코딩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소스를 마치 우리가 실제로 기타를 치고 있는 것처럼 앰프로 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바로 그 개념이 DI의 반대 개념인 리앰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기타가 잠깐 한번 치고 돌려줘야 할 기타일 때 우리는 과연 그 기타를 얼마만큼 뽑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줄 월러스 오디오의 캔버스 패시브 리앰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로크딩 타임스.